그러다가 책계왕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낭랑 태수에게 피살됐다라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이 대륙 쪽 백제를 지키려다가 예 부자가 모두 제 명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여러분의 꿀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제의 역사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백제 제8대 오이왕의 수많은 업적들을 나눠봤었죠. 뭐 군사적인 면부터 대륙백제의 기반을 닦고 또 여러가지 뭐 육좌병이나 뭐 16관 등 예, 그리고 뭐 관리의 복색제정 예, 뭐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 외에 또 경제적인 그런 업적들 소택지를 개간해서 국가의 수입을 늘렸다 그런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정말 오이왕 52년이라는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백성을 위해 또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크게 노력했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역사 시간에 오이왕 때 유명을 반포했다 하는데 그런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는 거 함께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네, 286년 8대 고이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9대 책계왕이 등극했습니다. 자, 책계왕은 등극하자마자 위례성, 이 당시에 백제 수도 위례성이 여기 있었는데요. 여기 하남에 있었던 성인데 이 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자, 대륙백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랑과 대방이 이쯤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전 아버지 고이왕 때 이곳을 침입해서 낭랑의 주민들을 잡아오기도 하고 또 대방 태수를 죽이기도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지역을 차지하고 대륙백제의 기반을 닦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구려 군대가 이 대방에 친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군사를 출동해서 대방을 도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책계왕 즉위 초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다가 책계왕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책계왕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했을까요? 자, 그러다가 책계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책계왕이 한나라와 그리고 맥족 간의 이 연합군이 있었는데 이 맥 연합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책계왕 11년의 일입니다. 책계왕은 11년 10개월간 왕위에 있었는데요. 자, 이때 한나라는 이미 중국 대륙을 다스리던 그 큰 한나라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한나라는 이때 이미 망하고 중국이 삼국시대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한나라는 이 당시 이 중국 대륙이 이제 삼국시대로 해서 막 갈라져 있었는데 여기 이 흉노라고 하는 흉노족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백제를 세울 때도 흉노족이 침입해서 이들을 몰아냈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흉노의 귀족이었던 유연의 세력을 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들과 맞서 싸우다 책계왕이 전사했다라는 기록만 있는 것이죠. 책계왕에 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따른 이제 대륙백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대륙백제의 근거에서 이것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책계왕은 등극하자마자 이전에 아버지 고이왕이 닦아놓았었던 이곳. 사실 이제 대륙백제로서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냥 땅을 지배하고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했다는 것 뿐이지. 이것을 이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곳 한반도보다는 이쪽이 가서 더 오래 살았고 여기의 주민들에게 더 신경을 썼을 거다. 또 이곳의 군사적 상황에 더 많은 힘을 쏟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계왕이 대체적으로 이곳에 머물러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또 이곳에서 많은 군사적인 활동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후세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삼국사기의 저자들 김부식을 비롯한 그런 유학자들은 이 대륙백제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해서 대륙백제에 대한 기록을 다 빼버렸던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책계왕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을 다 빼버렸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추정입니다. 확실히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에도 없습니다. 아무튼 책계왕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이고요. 11년 10개월 만에 그런 흉노족에 의해 전사했다라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이어서 298년 그 아들 분서왕이 즉위했습니다.
아버지 책계왕이 그랬던 것처럼 분서왕에 대한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분서왕의 재위기간은 아버지의 반밖에 안 되는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은 역시 아버지 책계왕과 마찬가지로 분서왕도 이곳에 머물렀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에 보시면 재위 7년에 낙랑의 서원을 비슷해 빼앗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위 7년에 그랬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재위 기간이 6년이라고 그랬죠. 땅을 서현을 기습해 빼앗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랑 태수에게 치살됐다라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자, 아버지 책계왕은 싸우다가 흉노군에게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낙랑 태수에게 피살됐습니다. 이 대륙 쪽 백제를 지키려다가 예 부자가 모두 제 명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분서왕의 분서를 한자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쪽을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대륙백제를 주장한 사람들은 여기에 더 커다란 그런 힘을 싣고 있죠. 분서라는 말이야말로 대륙백제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쪽을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분서왕이 이 서쪽 대륙백제 아예 살다시피 하면서 아예 여기는 이제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살다시피 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분서라는 것은 분서왕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내가 분서왕이다 한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이 후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분서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약간 비꼬는 의미로 붙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쪽에 너무 집착을 해서 나라에 신경을 안 썼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대륙백제를 주장한 사람들은 여기에도 아마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데 책계왕 때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어서 304년 11대 비류왕이 등극합니다. 네, 그런데 비류왕의 등장 과정을 보시면요. 자, 지난 시간에 봤었던 제8대 고유왕의 등극 과정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일단 삼국사기에는 비류왕이 제6대 구수왕의 차남이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구수왕의 첫째 아들이 사반왕이었죠. 첫째 아들인지 뭐 둘째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수왕의 첫째 아들이 사반왕이고 비류왕은 나는 그 사반왕의 동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면 그 고이왕 때랑 정말 똑같죠. 못된 짓만 배워서 고이왕도 자신이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고 초고왕의 동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왜 허무맹랑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류왕이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언제쯤 왕이 오른 것이 될까요? 자, 사반왕 1년도 안 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8대 고이왕이 무려 52년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책계왕 12년 정도 있었고요. 분서왕이 6년 정도 왕위에 있었습니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네, 무려 70년 되겠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어리게 잡아도 70이 넘어서 왕위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 이후로 40년을 제외하거든요. 예, 그럼 적어도 110살이 넘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뭐 이 당시에 임금들이 다 장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무리한 가정입니다. 아무래도 앞에 고이왕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 고이왕계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유력합니다.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